Nice game TV.자, 계속해서 LCS 유럽 서머 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확실히 좀 템포를 빠르게 한 SK 게이밍이 로켓을 상대로 굉장히 무난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얼라이언스와 코펜하겐 루브즈 경기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일단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라이언스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는 듯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포나틱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1위를 굳건하게 지켜가게 됐죠. 오늘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은 이 슈퍼위크에서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 얼라이언스가 무난하게 1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펜하겐 루브즈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예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계속해서 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화력이 예. 근데 지금 얼라이언스가 또 집중력이 또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어요. 코펜하겐 루브즈는 어쨌건 간에 코펜하겐 루브즈 여기서 1승을 기록하면서 슈퍼위크를 말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여기서 그렇죠. 패배를 기록하게 된다라면은 이 팀도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이에요.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끝이기 때문에 얼라이언스 비교적 어려운 상대, 굉장히 어려운 상대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승리를 기록을 해서 슈퍼위크 때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죠. 예, 그렇죠. 소렌 XD 선수 신문선 이제 축구 해설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괴물이다. 네. 야,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왔는데 역시나 패기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팬픽 준비됐습니다. 팬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브라움과 리븐. 리븐 이벤이 되네요. 지금 리븐 정글 슈 선수가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둔 모습이죠. 빠르게 제거를 해줬습니다. 코펜하겐 루브즈. 저 근데 리븐이 밴이 되면 아무래도 예, 프롱인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밴카드가 지금 카사딘 어차피 써야 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 그렇게 되면 그냥 소렌에스턴 선수도 피즈를 잘 쓴다라면은 피즈라던가 카사딘이 이번 경기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고요. 아 바로 아, 그냥 밴해주네요. 예, 바로 밴해주네요. 예, 네, 바로 밴해주네요. 그럼 카사딘을 밴은 고고 카사딘을 뭐,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얘 안 가져갈 이유가 아니 줬는데 안 가져갈 예, 이유가 없죠. 굳이 줬는데 네. 굳이 안 가져갈 이유도 없죠. 예. 네. 그러니까 또 굳이 또 가져갔고요. 굳이 가져갔는데 예. 자 이제 이 카사딘을 내주면서까지도 코펜하겐 루브즈가 생각한 카드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과연 리신 카사딘을 일부러 준 건데 네. 트리스타나와 리신을 선택. 자 슉 선수가 지금 리븐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리신을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리신으로. 저 근데 카사딘이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굳이 카사딘을 죽지 않게끔만 좀 보조만 해주게 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정글러는 부담감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카사딘이 알아서 크게 되면은 이제 뭐 다 휘쓸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 카사딘을 어쨌든 대충 어느 정도 보자만 해주면 되거든요. 얼라이언스는 간만에 이제 프로겐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해도 되는 모르가나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쓰레시라던가 과연 얼라이언스의 선택은 뭘까요? 상대편이 트리스타나와 리신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원딜은 탑이 뭘 가지기 때문에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글 서포트를 가져가는 게 좀 무난하긴 하겠네요. 바텀 듀오나 코르키와 이릴리아 탑을 이릴리아 그냥 빠르게 가져가나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도를 애매하네요. 얘 문도 좀 애매하네요. 얘 이릴리아를 지금 영벅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은 레넥톤으로 상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레넥톤을 쓰기에는 뭔가 왜냐면 다른 이렐리아면 모르겠는데 윅드 이렐리아여서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하기 힘든데 그렇죠. 예.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윅드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렐리아가 LCS EU에서 승률이 굉장히 지금 4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렐리아를 잘 쓰는 예. 자, 문도를 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상대방은 붙잡을 수 있는 챔프가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잘 버틸 수 있는데 이제 문다면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네.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걸 서포트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 격에 문도로 가나요? 예, 괜찮아요. 예, 문도는 괜찮아요. 예. 예. 서포트를 잘 골라야 되는데 상대방과 상성을 잘 맞춰가지고 그리고 야쏘까지 잘 쓸 수 있는 예. 이러면 거의 사실상 쓰레쉬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쓰레쉬를 가져가야 되겠죠. 네. 예, 카사딘을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근데 뺏어 갔죠. 쓰레쉬를 예. 뺏어가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차라리 야스루 가져갈 거면 그냥 문도 쓰레쉬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약간 좀 비기 아쉬운 가운데 쓰레쉬를 가져갈 준비라고 있는 얼라이언스입니다. 브라운도 벤이 됐기 때문에 자 어제 예. 이즈리 아 그렇죠 쓰레쉬 가져가죠. 앨리스면 지금 딱 좋은 게 어쨌든 카사딘 키우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좌해줄 수 있는 정글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예, 지금 이 정도면 딱 무난하게 될 것 같고 코펜하겐 부츠가 서포터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예. 아, 뭐가 지금 라인 클리어링도 되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모르가나를 하게 되면은 그 한 방에 속박으로 정말 많은 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고요 분명히. 어떤 챔피언에서는 이제 얼리미티드 어떤 챔피언을 픽을 할까요? 일단 블리츠 크랭크를 저번 경기에서 활용을 하면서 블리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정말로 예. 차라리 블리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에어본이 있으니까요. 어쨌건 에어본도 그렇고 사일런스가 지금 커가지고 어쨌든 상대방 카사딘이라는 것처럼 날렵한 챔프들을 묶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좀 필요하거든요. 설마 또 블리츠 크랭크? 그러니까 남이도 되고 다 되기는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스킬을 얼마나 본인이 잘 맞출 수 있겠느냐 이 자신감에 달려있는 거죠. 숙련도라던가 과연 이 얼리미티드 서포터의 선택은 어떤 챔피언일지. 알리스타 예 묶어줄 수 있는 그 챔피언으로 알리스타 예 차라리 그렇죠. 버프도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남이 아까 남이 말씀드렸 지금 남이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한 번의 스킬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맞출 가능성이 커요. 근데 반면에 알리스타는 맞추기는 쉽죠. 예 일단 가까이 오면은 그래서 알리스타가 타겟이기 때문에 예 하네. 차라리 이게 낫네요. 예 그러니까 모르가나랑 남이랄게 위험문이 너무 커가지고 좀 알리스타가 변경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분쇄 휴 스킬 예. 띄울 수 있는 스킬인데 예. 원래는 1.5초였거든요. 그렇죠. 에어본이. 시전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1.5초 정도 에어본이 있었는데 예. 그게 1초 에어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야스오가 궁극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또 페널티가 될지 어쨌건 간에 띄울 수 있는 챔피언 알리스타를 꺼내 들었어요. 궁극기도 좋아졌고 알리스타가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어떤 알리스타의 등장 버프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꺼내 들었습니다. 얼리미티드 그렇죠. 예전에도 뭐 알리스타는 쓰레쉬 상대로도 브람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쓰긴 썼었던 픽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양 코르키 쓰레쉬 조합으로 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 가장 이슈가 되는 챔피언은 역시나 카사딘이거든요. 네. 이 카사딘을 얼마나 잘 봉쇄할 수 있느냐인데 이 카사딘이 현재 순간이동까지 들면서 이 대놓고 운영을 해버리겠다 프로겐에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야스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들었던 걸 잠시 봤었는데 끝까지 라인 버티면서 경기 운영하겠다라는 의도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 캐리력은 야스오가 카사딘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만 하면 후반에 충분히 그런 네. 모습을 나올 수가 있죠. 어쨌든 리신이 상대방 진영을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상대방 핵심 챔피언을 차가지고 야스오궁을 쓴 다음에 바로 알리스타로 예, WQ 콤보를 날리게 되면은 지금 뭐 카사니가 뭐 한 방에 죽거든요 그냥. 그렇죠. 강력한 그 궁연계가 있기 때문에 코펜러브즈는 그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 궁연계기 비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얼라이언스 코펜러브즈 경기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LCS 유럽 서머 스플릿 10주차 두 번째 날 세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얼라이언스 그리고 레드에는 코펜하겐 울브즈가 예. 경기 중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합을 보시면은 지금 트리스타나를 제외한 문도, 리신, 야스, 알리스타 모두 근접 챔프거든요. 이런 챔프 구성을 골랐을 때 가장 문제점은 폭발력은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타워 끼고 그냥 밀리다가 게임 지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 불리한 구간을 마련하면 안 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얼라이언스에 카사딘이 있다라는 것들이 코펜하겐 울브즈에게 좀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뱀픽 구도에서 자신들이 열어줬기 때문에 자신을 뭐 준비한 카드들이 있겠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탑라이너들끼리 마주해서 윅드선의 체력이 살짝 좀 빠진 모습입니다. 예. 어쨌건 이렐리아의 주력 딜은 지금 W를 킨 이후에 고정 데미지를 넣는 게 가장 이제 주력 딜 중 하나인데 문도 같은 경우에는 예 체력 뻥튀기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실히 예 많이 만회가 되죠. 그렇죠. 재면서 코펜하겐 울브즈의 바텀 듀오가 탑라인 부시 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언리미티드와 온라이트 선수 대기하고 있고 문도 역시 탑에 되었습니다. 위치해 있습니다. 오 한번 이거는 예. 확실히 코펜하겐 울브즈스러운
어떤 뭔가 노림수들이 있어 보이죠. 한번 그냥 땡기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네. 근데 문도가 위에 있는 거 봐가지고는 킬 한번 노리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죠. 예. 이거는 세 명 라인전인 척하면서 그렇죠. 만라인전인 척하면서 예. 한번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걸 알아요. 없는 걸 알아요. 네네네. 그럼 바텀에 미리 숨어 있겠구나 생각하거든요. 이러면은 자 문도가 일부러서 보여줬죠. 자 이러면 바텀 안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근데 문제는 리신이 분류를 못 먹겠는데요. 이러면은 아 이게 이렇게 또 작용을 하네요. 브로크샷 자 이거는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 몰아넣고 윅들을 아 근데 데미지가 좀 부족해요. 자 탈지까지 몰아넣고 이거 마무리 블러드 아 지을 수 있죠. 좋았고요. 예. 야 이거 초반 탑대기 아 예 역시 코펜을 붙이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전술을 쓰기 때문에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러면 우리 블루 안 먹고 상대 블루 먹으면 되는 거죠 또. 저 문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리미티드 역시 와드 설치해놓고 대기해주고 있는 모습. 자 쓰레시가 그러면서 미드 로밍. 자 야솔 노려보고 있습니다. 소렌엑스 이레벨 찍었고요. 이레벨 딱 찍혔네 그래도. 자 이거 확실히 초반 전략 좋았습니다. 코펜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탑 쪽에 예 1레벨일 때 다이브 칠 수도 있고요. 아 근데 미니언을 그냥 빠르게 밀었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네요. 좀. 자 어쨌건 양팀 모두 블루버프 교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탑에서 이득을 봤어요. 사실 윅드 선수가 그래도 좋은 점은 전멸을 안 썼다는 점입니다. 죽을 걸 알고 소환사 주문을 아꼈어요. 네, 지금 아마 그 바텀에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네. 아마 바텀 뒤에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아마 못했을 거예요 방금은. 윅투 선수 자 그러면서 다이브 각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2레벨이긴 하지만은 리신 문도도 근처에 있습니다. 예. 물론 반면에 앨리스는 지금 올라오기 어렵죠. 스래시도 그렇고요. 와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윅투가 상대편 의도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윅투 봉쇄하기 네, 바로 뒤로 빠집니다. 앨리스가 어디든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죠. 네. 사실 앨리스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렐리가 빠르게 빠지니까는 좀 애매하다 싶어서 빠지는 모습. 자 1킬 따서 돈은 많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험치적인 측면에서 세 라인을 다 먹고 있는 얼라이언스 그리고 두 라인만 먹고 있는 코펜하겐 우주의 저 어이구야 예. 콤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한 라인이 지금 바텀 라인에 있는 경험치 완전히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차이보다도 경험치적인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좀 더 커요. 문도는 2레벨인데 2레벨은 계속해서 솔라인을 혼자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경험치 어쨌건 먹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알리스타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성장력에서 밀리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돈은 앞설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얼라이언스가 지금 전혀 뭐 불리할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소드레시 4레벨 찍고 일단 CS 자체는 카사님과 좀 비슷하게 먹고 있습니다. 리신은 미드 근처, 앨리스 역시 미드 근처에 있는 모습. 아 근데 미드 싸움이 확실히 약간 힘이 붙이죠. 그렇죠. 소렌엑스 선수도 솔랭에서는 난다긴다는 선수로 왔지만은 이게 프로겐 선수가 만나니까 또 이게 또 굳이 프로겐 선수가 아니어도 다른 선수 만났어도. 아 예. 중선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압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코르키 한번 노려보고 있는 리신. 하지만은 빠지니까 이 바로 다워 끼고 CS 잘 먹고 있는 소렌 XD입니다. 스래쉬가 확실히 이렐리아를 예. 보좌를 해주다 보니까 바텀 듀오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문도랑 이렐리아가 지금 예, 성장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미드갱키 이건 좋죠. 이건 좋죠. 예. 자 한번 자 전멸 한번 뺄 수 있겠는데요. 자 회심의 찬스 아직까지 궁극기가 없는 가운데 전멸 빼는 데서 빠른 전멸 받아 좋았습니다 프로겐. 자 그래서 영복이 이제 라인에 올라왔을 먹고 있긴 한데 이렐리아의 성장차가 좀 큽니다. CS 먹은 것도 20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2레벨 차이기도 합니다. 예, 돈 차이보다도 레벨 차이가 좀 뼈아파요 지금은. 네. 예. 이거는 뭐 알리스타 3레벨 가지고는 뭐 택도 없고 당연히 스레시도 역시 3레벨이고요. 일단은 타워 뒤쪽에서 천천히 파밍할 준비하고 있는 올라이트 온도가 찍고 난 다음부터 버티기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것들 생각하는 영국 선수 CS를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예, 잘 따라잡고 있죠. 네. 그래도 침착하게 문드도 돈도 벌써 따라잡혔어요. 벌써 예, 돈 차이 보시면은 어시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경험치 쪽으로 좀 더 앞서 있는 게 얼렌스기 때문에 얼렌스가 조금은 더 앞서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야쏘는 열정의 검, 그리고 카사디는 수호자의 카탈리스트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미드라인전 다시 한번 돌입하고 있습니다. 브로클리 샤드는 계속해서 정글 좀 돌리는 모습. 자, 이제 트리스타나가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죠. 예, 알리스트가 좀 경험치를 좀 빨리 먹어줘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직은 시야석 신발 맞춰놓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번에 와드로 발각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문도 같은 경우 6레벨 전이 좀 상당히 약한 편인데 그 타이밍 어쨌든 잘 넘겼지요. 안전하게 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계속해서 알리스타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기 선수가 몸을 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대로 용을 가져가는 코펜하겐을 보여줍니다. 올레트 선수가 하나 자 앨리스가 근데 앨리스가 왔어요. 앨리스가 왔어요. 주변에 자 문도 잡으러 가나요? 문도도 가 떠져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 싸움하러 가죠. 싸움 아 1-1 집에 갔다 텔포 순간이동으로 아, 넘어오죠. 망했어요. 이거 카사디까지 오다 보니까 알리스타 포츠를 묶이고 소렌엑스디가 예, 그대로 사라집니다. 예. 지금도 소렌엑스디 선수가 좀 아쉬운 게 지금 팀원들 다 포기하고 뺐는데 혼자서 상대방이 뭉쳐있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그쵸. 팀원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서 크게 벌어지고 시작을 하네요. 초반에 퍼스트 블러드를 예. 기억한 거 제외하고는 특히 예 네. 특히나 카사딘한테 지금 완전히 활로를 열어줬다는 게 크거든요. 명도 좀 말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프로크샷도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아 좀 급하다는 느낌도 들긴 드는데 아 이거 영벅이 아, 5레벨이거든요. 무기가 없어요. 예 야스오는 못 오는 상황이고요. 이렐리아 왔고요. 맞습니다. 이거 미적보 다니죠. 영벅 무기 예. 없어요. 불타 아,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조직력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거기다가 지금 완전히 포위한 상태고요. 타워를 자 5대2인데 도와주러 가기가 예. 빠져나갈 구멍도 예. 없어요. 지금 리신 일단 잡으면 되죠. 이러면 리신 아, 잡히고요. 잡히고 알리스타도 잡히고요. 자 트리스타도 트리스타가 걸어오다가 원배 예, 2 플러스 1 행사 사품 같이 잡히겠습니다. 예, 마나가 마나가 다시 한번 균열 이동. 랜턴까지 있는 상황. 아, 예, 이거는 이 아래쪽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네. 예, 만화 없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자, 쓰레시가 사용 아, 데미지가 예, 터졌네요. 예. 사라졌습니다. 이게 프로 게이머들끼리 연게임이면은 지금 바로 끄고 다시 시작하고요. 그쵸, 예. 이 정도가 되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방 다시 팔게요. 예, 또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게이머들 연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이제 투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참 분위기가 아,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하게는 쓰레쉬가 상대 블루에다가 와드를 설치를 하면서 리신 혼자 있는 거 보고 견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리신 레벨이 밀리게 되고 탑 쪽에서 어떤 견제도 잘 안 되게 되고 네. 아 영검이 좀 바로 나왔어요. 9분 예, 55초에 예, 아 이거 뭐 카사디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못 막죠 이거는. 리프 선수도 이제 랜턴까지 띄워놓고 탭치지 불러놓고요. 그렇죠. 제가 뭐 너무 초반에 끝났다는 말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이거는 조금 멀리 갔다는 그렇죠.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사실. 그래도 이기려면은 버텨야 돼요 이거는. 지금 너, 문도도 예, 있으니까요. 지금 나가서 리신이 계속 막 킬을 내려고 그러는데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은 지금 뭐 캐리할 생각하면 안 예, 됩니다. 경험치나 먹으면 다행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예, 경험치나 먹으면 다행일 정도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 트리스타나 저렇게 키우면서 줄 건 주고 예,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가져가려는 거를 다 막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줄 거는 줘야 돼요. 예, 줄 건 줘야 돼요. 이제는